이 놀이터를 사용할 초등학생들이 설계 과정부터 직접 참여해서 만든 참 좋은 놀이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학교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 교육적인 효과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현동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트램펄린. 학생들이 스프링이 달린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며 연신 즐거워합니다. 관광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짚라인도 설치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모험과 스릴을 느낄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트램폴링이랑 짚라인 있으니까 엄청나게 재밌고, 이제 학교 생활이 처음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학교의 놀이터. 실내 복도 공간에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됐습니다.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아도 여러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놀이터는 설계 단계부터 학생이 중심이 돼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과 워크숍 등을 통해 놀이터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학생들이 노는 곳을 만든다 해가지고 어떻게 놀면 재밌게 놀수 있을까, 건강하게 놀수 있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전문가가 협력해 수업 등 교육 과정을 연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을 만들므로써 수업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참 좋은 놀이터 조성 사업에는 올해까지 초등학교 16곳이 참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등을 위해 내년에는 사업 참여 학교를 20곳으로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공간 변화를 주도하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은 물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배우는 교육적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